어떤 상태일까, 어떤 심리였을까, 그게 너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. 심리 상담센터. 자식 속을 모르지. 그치. 아니, 근데 손놀림이 진짜 좀 거친데? 과감한데? 거칠은데, 가족 그리는데. 세 명? 어? 누가 누구지? 저 뾰족뾰족한 게 뭐예요?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첫 번째 그린 게 다원이거든요. 네. 다원이가 자기 자신을 첫 번째 그렸고, 네. 그다음에 여기는 이모들, 네. 이모, 네. 그리고 여기가 할머니였거든요. 네. 여기 그림에는 엄마가 없어요. 엄마가 없어요. 엄마가 왜 빠져 있어? 엄마는 어디 갔을까? 다원이한테 엄마가 가족이 아닌가 봐. 엄마가 불편하고. 두 중에는 누가 양육을 하시는 엄마가 거예요? 뭐예요? 친정 엄마가. 네. 그러면 주말에만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. 근데 엄마도 바쁘고 저도 바쁘면은 못 보는 주도 있긴 해요. 방학 때는 좀 데리고 있는 편이고. 길면 3년일 것 같아요. 그 정도 됐는데 기저귀도 계속 깔아줘야 되고 계속 울고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마가 데려가시기를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주말만 보던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. 뭐 그래도 지금 주말에도 어머니 같이 있잖아요. 그러면 주말에 같이 있더라도 여기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어머니가 없어요. 야, 저거 엄청 충격이지. 아, 슬프다.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 같아요. 엄마는 어디 갔어? 엄마는 다른 데 있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에, 다원이의 마음에는 엄마가 아직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. 어머니는 이제 엄마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엄마로서 다원이 그림에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어요, 저는. 그런데 이건 뭐예요? 그 쭈삐쭈삐한 거. 그거 왕관이에요? 뭐예요, 이거? 창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? 예. 네.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냥 놀이동산이었으면 좋겠다. 감옥이래요. 처음에는 그냥 사람만 그렸는데. 감옥이래요? 왜 감옥을 그렸지? 감옥을 그렸다고? 족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감옥이 나왔어. 자기야. 너무 잘 그렸다. 이거 누구야? 다우디. 진짜 얘기했네. 어머. 다우디 지금 뭐 하는 거야? 다원이는 감옥에 다칠 거예요. 아이고, 왜 그래? 어린애가 왜 저런 생각을 해?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, 다원이는? 너무 실패해서요. 벌써 실패는 아니, 여섯 살이 웬 실패해? 그러면 얘는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? 죽어요. 죽어요? 왜? 아이고. 죽어요. 뭐 때문에 죽을까? 사고 나서. 무슨 사고? 자동차야 콩 부딪혀서. 와, 진짜 이건 왜 그러지? 자동차랑 콩 부딪히는 거 어디서 본 적 있어? 안 봤는데요.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? 그만이에요. 그러면 엄마 그려줄래? 너무 힘든데 요거 하나만 더 그려줄래? 김이 너나 어디였고 부에도 있는데. 뭐라고? 어디였어? 장난감놓고 거예요. 마지막. 아니요. 이거 끝인데? 이제 어디였는데? 이제 그만 그리고 싶어? 네. 그림 그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회피하잖아. 그만 그리고 싶대요. 아이고야. 아니 이런 거야. 다
자동차랑 쿵 부딪혀서 뭐 그런 얘기도 실패했대요.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그 어린 6살짜리 다온이가 감옥에 있는데 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. 근데 사실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정말 정말 극히 드물어요. 드물어요. 처음 본 것 같은데. 근데 세비 씨가 아이한테 부담을 줬다기보다는 아마 아이가 이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. 엄마 아빠가 나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낳아서 내가 살아가는 걸 아주 행복하게 바라봐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. 이제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마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한 심정이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나로 나타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오늘 사랑 표현? 애정 네. 표현 많이 안 하시죠? 하긴 하는데 좀 오글거리게 못하겠어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다운이는 이걸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운이 입장에서는 엄마랑 헤어지는 게 엄마가 할머니한테 보냈다,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. 정말 나쁘게 안 좋게 본다면. 지금 슬비 씨도 약간 충격 받은 것 같아요. 지금. 엄청 충격이죠. 저런 말 들으면. 다운이 편은 엄마가 다운이 편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이것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다운이 좀 많이 부정적이라서. 표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. 저 단순하고 바랬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지?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죠. 내가 막 여태껏 해주려고 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단순하게 필요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아직 안 놓쳤겠죠? 시기는 아직 놓친 건 아니에요. 지금 다행스러운 건 다운이가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.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아, 괜히 애한테서 왜 텃세 부리고 자존심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낯서니까 또 제가 중2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막 귀여운 행동을 한번 받아줘야 되는데 진짜 그때 그래? 이러면서 반응 좀 잘 안 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죠. 나는 너무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나도 너무 어려가지고. 삼촌은 밖에 있어. 이모는? 이모 좀 이따가 와. 엄마 노니까 재미없죠? 어? 엄마 노 재미가 없어? 왜? 왜? 다운이 속은 정말 모르겠어요. 사랑 표현을 못 받아왔으니까 내가 많이 받아봤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려웠나 보다. 그렇죠. 아이가 엄마의 정서를 엄청 민감하게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보면은 기뻐. 막 기본적으로 텐션 업되고 너무 행복해. 우리 애기 너무 예뻐 우리 애기. 이렇게 막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나를 보면 뭔가 저 우리 불쌍한 우리 아이 미안해. 근데 그 분위기를요, 애가 다 느낀다는 거예요. 그래, 감옥이 그러니까 있었죠.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말로 예쁘게 해주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. 처음에 이 아이를 마주했을 때 내 감정 상태가 어떤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애들은 항상 반응 살피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애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애 말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. 그냥 그대로 읊어만 줘도 좋아요. 엄마 나 토끼 그리고 싶어. 넌 토끼 그리고 싶구나.
다 이렇게 그렇지. 대화의 그렇지. 끝을 잡아서 대화를 그렇지. 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. 마인드셋 바꾸기, 아이의 말을 계속 반영하면서 따라가기.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.